쉬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잘 가. 잘 가. 진짜 가는 거야? 진짜? 어. 가방이 있나? 하필 또 트렁크 왜 이렇게 제일 무거워. 아, 진짜. 야, 꿈 꿨다. 귀신 꿈 꿨다. 제주에서 제일 시컨 놈 것 같아. 느낌이. 나가서. 어, 제대로 제주를 즐긴 것 같아. 잘 가. 잘 가요. 아. 행복하게 잘 살아. 안녕.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아, 근데 진짜 아쉽다. 왜 이렇게 시간 이렇게 빨리 가지? 조용하다. 오빠, 우리 오늘 뭐 하면 되지? 빨리 청소. 2층 청소하고 1층 청소하고 이불 빨고 널고 저기 캠핑카 청소하고 몇 시에 또 손님이 오실라나? 제군들, 청소를 시작합시다. 오빠, 우리 팔 밀어야 돼. 그늘에서 밀어야지. 더워. 여기 바르는 오일 못 봤지, 오빠? 하얀 고 조그만 통이 있는데. 개털 안 밀어봤지? 개털이요? 어. 네. 고시리도 속살은 하얗더라. 고시리 대머리 됐어. 너무 위에만 밀어놨나? 나한테 온다. 얘는 이름이 뭐예요? 고시리. 고시리요? 고실. 고실? 원래 들어올 때 우리 집에 그냥 들어왔어요. 아. 근처에 묶여서 사는 애가 풀려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안 나가는 거야. 너무 애가 지저분해가지고 우리가 꼬질이라고 부르다가 네. 미안해서
거실. 거실 이리 와. 거실 이리 와. 아고. 거실아. 사실 너를 잡아야 되는데. 거실 이리 와. 시원하면서 알았어요. 으시라. 오, 이제 목욕하자. 자. 한번 적셔 볼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뽀뽀해. 뽀뽀하고 진정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이상한 소리 내는데? 여기 또 보고. 됐다, 됐다. 털어. 털어, 털어. 가. 털어. 이렇게. 옳지. 털어, 털어. 옳지. 내가 다 젖었어. 아, 끝났어. 됐다, 교실 석삼이랑 닮았어. 아, 힘들다. 나 좀 씻을게. 지금 몇 시야, 오빠? 12시 32분. 이상하다. 왜 소식이 없지? 어, 효리야. 지은아. 네. 오늘은 효린의 민박에 예약한 손님이 없대. 오늘 예약한 손님이 없다고요? 오늘 손님이 없어요? 효리야! 어? 오늘, 오늘 효린의 민박에 예약한 손님이 없대. 아, 진짜? 어. 오늘 파티를 열어야겠다. 어, 갑자기 달려졌다. 어, 갑자기 힘이 솟아. 퇴근해. 그러면은 내일, 오늘 손님 안 계시면은 내일 조식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 그럼 두 분 오늘 침대에서 주무시겠네요. 오늘 효리 오늘 죽었어.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진짜요? 좋아요. 효리야! 아, 저 지금 샤워할 때가 아닌데 지금 빨리 놀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좋지. 샤워하러 가자. 그럴까? 몇 시에 가면 좋을까? 한 7시쯤 가면 되지 않을까? 7시? 저녁. 저녁으로 먹어야지. 술도 한잔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빠! 오빠! 어? 민박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손님이 끊기면 망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지금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닌 거잖아. 아이고, 우리는 이제 손님이 끊겨서 어떻게 먹고 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거. 손님이 이렇게 뚝 끊겨버렸으니 이거. 너는 5일장 구경가? 어, 맞다. 제주에서 제일 큰 5일장이 2일, 7일에 열리는데 매 5일장이니까 2일, 7일. 내일이다.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네네. 가고 싶은 데 없어? 선운정사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게 뭐야? 절인데. 어, 천왕사가 진짜 예쁜데. 어, 그럼 거기도 좋아. 저 절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천왕사는 내가 가봐서 아는데. 거기 가요. 어쩌지? 어쩌지? 처음 이사 와서는 5일장 되게 자주 갔고 너무 재밌었어. 장도 거기서 보고 막 장 더 음식 같은 거 사 먹고. 할머니 장이 따로 있어. 그래서 할머니들 하시니까 확 많이 사고 막. 팔아 드리려고 하고.
하나만 갖고 있어요. 다리 보니까 모르겠어. 네. 가서 사인 받아야 되는데. 다른 뭐 유명한 절들은 가는 사람 많고 막 정신이 없잖아. 네.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예쁜데. 이 길이 일단 너무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서 열심히 절로. 아. 조깅 좀 해. 어? 조깅 좀 해. 이거 청바지 입으니까 되게 키 커 보인다. 어? 키 커 보여. 키 커 보인다고? 그래서 트레이닝만 입은 것보다가 매력 있는데? 그래? 오빠는 와인을 사줄까? 아, 참. 아, 나 이렇게 했나? 왔는데 이런데 왔는데 얘가 안무를 껴왔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분 집에 가는데 진짜 뭔가 자연을 사랑하는 여자구나. 우와. 근데 나 그때 기 받으려고 했거든. 나무 막 껴안고 있으면 건강이 좋다 그래가지고. 아, 건강을 위해서. 좋다. 길이 진짜 좋다. 저 오면 왜 좋아하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절에 자주 데리고 다녀서 그런지 엄마가 절 실현해도 방황을 안 보내고 그랬거든요. 나도 옛날 그랬는데. 언니 막 백이기도 하고 천이기도 하고 있다고 했지. 우리 큰형. 요즘에도? 우리 큰형 대학 가기 전에. 천이기도. 작은 형 대학 가기 전에.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으셨대. 두 번의 천일기도 통했어. 지금은 너 때문에 천일기도 다니셔? 네네네. 진짜? 네. 되게 전우세요. 정성이 시다. 미뤄왔던 일들을 맘잡고 해볼까. 그거다. 응. 그 띠. 닭 하나 사줄까, 지은아? 네. 닭. 여기 닭. 닭 띠가 많이 왔나 봐. 닭만 없어. 그러네. 응. 요것도 있죠, 요. 그러네, 여기 닭 있다. 이거. 어린이 수업. 이건 어린이 거야. 이거 지은이 손목에 맞을 것 같지 않아? 화려한 건데. 그냥 누가.
뭔가 어울려. 소원이 안 이루어질 수 없겠지. 소원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난 저걸 줘. 이거는 배탈이게. 얇은 거는 다 없어요? 그때 우리 처음 여기 왔을 때 필순 언니가 이거 하나씩 사줬거든. 우리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놀러 왔을 때. 그때 되게 좋아하는 거야. 여기 와서. 그때 참 좋았지. 설레이고. 저 길을 걸어오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그치? 우리 사장님 집에 있을까? 너 인도 스님들이 주황색 입고 다니는 거야? 아, 선생님 아, 그거 같지. 여기 불교인, 불교인이 아니, 아니냐를 떠나서 진짜 좋다. 네. 한세가 되네. 눈물 흘리는 신화. 과거의 상신. 가자. 잠깐, 어디 갈까? 있잖아, 저런 데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음악이 따라라. 진짜 계속 한 시간 내내 셀프만 찍는 거야. 아 예쁜 척 하다가 갑자기 이거 자기 어, 순간 포착을 해야 되나 봐. 와, 우리가 한 시간 내내 셀카 열심히 하자. 오빠는 잘하잖아. 항상 형이 셀카입니다. 뒤로 돌았다가 빠.
여자 보여 봐. 나는 뭐 생각 같은. 나 이마가 왜 이렇게 넓어? 난 이마를 좀 잘라. 너 찍어봐 지훈아. 너의 스킬이 한 번. 저는 이렇게 잘라. 아 그게 더 잘라는 거고? 상큼하다. 야 그게 딱 맞죠? 너 스킬 장난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딱 좋아. 조금만 연습한다. 연습해야 돼? 그렇게 잘하면 되나. 여기? 좋다. 사람 없어 더 좋다? 주말 아니라서. 지윤아. 약간 차를 봐야 되는데. 옷 안 갖고 왔지, 그런 거? 네. 아, 내 옷이 너한테 맞을 게 있을 줄 몰랐잖아. 좀 작거든, 나한테. 이게 좀. 이거. 어, 너 귀엽겠다, 색깔이.
팔꿈치의 포인트가. 넘어졌어. 넘어졌어. 언니, 혹시 진짜 갈치 값도 아무거나 이상했다. 예. 이효리 선배님 같아요. 근데 어디 가니? 왜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가자. 25요. 25? 네. 25는 없는데, 한번 볼까? 이거 내 결혼식 때 신어 주신 건데. 날씨랑 말했으면 예뻤을 텐데. 기다리면 오빠 몰래 사주신다. 기분 좋아지거든. 이렇게 떠올리고 그냥들은. 너무 예쁘다. 봐봐. 꽃 보러 갈라. 아니, 자기 옷 같아. 짠짠짠. 다 부처님이다.